자, 일단은 A팀부터 한번 볼게요. 아, C팀이죠. 자, C팀은 저그 토스 저그. 아, 투 저그의 원 토스. 그리고 D팀은 토스 토스 테란. 아, 예. 일단 D팀이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빨무 종족 상승으로 봤을 때는 D팀이 상당히 유리한 종족입니다. 그죠? 상당히 유리한 종족이고, 아까 좀 전 판에 A팀, B팀 할 때는 종족 밸런스가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앨런탐님께서 저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뭐, 길드끼리 뭐 그런 거 안 합니까? 저 해설 뭐, 예, 깔끔하게 잘해주신 있는데. 자, 좋습니다. 네. 자. 저그, 좋습니다. 상대 뭐 말도 잘해주고 있고. 자, 일단 저그가 일단은 이 판도 어차피 뭐 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 형식적인 정찰이죠. 자, 일단 상대 그래도 매너 게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선풀을 가가지고 일단 심시티를 잘해야 돼요. 이 투토스의 원테란 조합은 투칼라 질럿의 이제 원테란의 그 마린 메딕 조합, 그 알아도 못 막는 그 조합. 그 조합은 심시티가 잘 돼있어도 막기가 빡치기 때문에 심시티에 상당히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토스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원래 이 투저그를 끼고 있을 때는 토스가 너무 빠른 태클을 타면 안 돼요. 질럿과 포토 방어를 하면서 질럿으로는 최대한 헬프를, 그러니까 저그만 키우면은 어차피 다 역전이 되기 때문에 토스가 너무 역전을 하려고 태클을 빨리 타버리면 팀도 밀리고 심지어는 토스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질럿과 포토 방어를 잘하면서 저그를 최대한 이제 키우는 방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일단 투토스는 최대한 그 저그가 크기 전에 초중반에 좀 상대 죽여주는 게 좋죠. 자, 테란도 상대 심시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죠? 자, 오버로드를 잘 뛰어놔야 되겠죠. 그죠? 자, 1시 저그가 11시 쪽 입구에다가 오버로드를 띄워줄 생각이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안전하게 3포토 잡고 있고요. 자, 벌써 5회 처리까지 늘려주면서, 자, 오버로드로 이제 확인을 하면은 선큰을 바로, 그렇죠, 선큰을 바로 지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거 라바 옮겨가지고, 자, 급하게라도 빨리 지워줘야 되겠죠. 지소를 좋습니다. 자, 일단은 성큼 방어 상당히 좋습니다. 심시티가 좋기 때문에 일단 요 초반에 오는 요 9질럿 12질럿의 7마린 상당히 많은 지금 능력이 오는데 좀 되겠고요. 질럿이 그렇죠, 바로 헬프를 붙여줘야 되고, 심시티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자, 일단 빨리 헬프를 붙여줘야 되고, 조금 저 마린이 합류가 늦은 게 다행이에요. 네, 좋습니다. 라바를 옮기는 방법은 라바하고 이제 저 유닛을 같이 묶어가지고, 다른 유닛 같이 묶어가지고 S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이 두 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자, 드론이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맞긴 맞겠는데 드론이 지금 너무 많이 틀렸어요 지금. 네. 자, 지금 안 죽은 게 참 다행이긴 한데, 자, 성크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이 드론이 또 죽기도 많이 죽었고, 자, 드론이 거의 초기화되는 수준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좋습니다. 한신은 저글링 보면 안 되고 히드라를 그냥 뽑아야 돼요. 자, 피도 눈물도 없이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성큰 늘릴 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게 되면은 이 마린에서 이제 메디까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일단 뭐 질럿이 헬프로 왔기 때문에, 자,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질럿으로, 그렇죠, 기름 잘 막아주면서 늘링을 잘 헬프로 오네요. 자, 일단은 히드라 테스트를 직장 가가지고 역전을 가야 되겠죠. 자, D팀이 상당히 지금 이 초반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김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아 빈집을 어 빈집을 한번 노려봤는데 어 좋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아 좋습니다. 아둔 태클까지. 자 전체적인 태클은 아무래도 11시가 조금 빠르긴 빠르네요. 자 그렇게 자 이래 되면은 자 일단 요거는 뭐 막는다 하더라도 막는게 막는게 아니죠. 자 좋습니다. 일단 태클 잘 버텼습니다. 그죠? 일단 막기 잘 엄마가 좋고. 자, 이 5시 정도가 일단은 뭐 거의 이제 제 역할을 못한다 보고 역전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쵸 11시 프로토스가 초사이언이라면 이 견제를 통해서 그죠? 아 한판 1대1 뭐 나중에 하든지 합시다. 일단 뭐 예 알겠습니다. 자 1대1 뭐 깝두기 뭐 1대1 잘하지. 자 좋습니다. 자 일단 5시는 이제 밀렸어요. 자 일단 탈출해가지고 가스라도 하나 지나야 또 엘리 또 망신을 안 당합니다. 그죠? 자 자 일단 견제밖에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죠? 자 마린 메딕과 질러 조합으로 밀 것 같은데 자 이제 견제를 원래 좀 하게 되면은 또 이 11시 토스가 좀 병력 자체는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엘리드도 간절히 된다고요? 아 이거 안 되지 않나 이 맵은? 아 그래요? 아 엘리드도 되나요 구경은? 그래도 쪽팔리잖아요 엘리드면은. 네. 자, 자, 아 이 일단 헬프로 왔는데 저 좋아요. 일단 뭐 막아줄 수 있어 막는 게 좋죠. 좋고, 자 여기도. 포지까지 올리고 자 이제 견제를 이제 곧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견제가 좀 성공하면 이제 수적으로 좀 불리해도 지금 저그가 있는 또 C팀이 또 할만해지는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테플라가 이제 완성이 됐고 테라는 뭐 그 이상의 이제 테크를 뭐 빠르게 올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마린 메딕 물량으로 조금 집중한 것 같아요. 파란한테 지원해달라고요? 아우 또 파란색이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견제 자 일단 물량을 잘 막아줘야 되는데 입구에 이 포털을 좀 많이 박아놔야 돼요. 이럴 때는 입구에 포털 많이 박아놔야 되고 저 아까 저 상대도 이제 저 템플러 테크가 이제 다 탔기 때문에 견제를 조금 감안해야 되고 아 요거는 네 칠러시 뭐야 자 일단 9시를 좋습니다. 이 판단 9시를 지금 밀는 바람에 9시가 지금 회군을 하고 있죠. 회군하고 있는데 아 럴커 자 럴커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칠러시 헬퍼는 지금 칠러시 많아요 지금. 자 요거는 게이트를 때릴 게 아니라 입구 쪽에 질럿이라도 좀 더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요. 럭을 끼고 자 지금 테란이 아직 저 스캔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건 참 좋습니다. 일단 좋긴 좋고 아! 자 좋습니다. 9시 쪽에 견제 갈등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견제가 들어갔고 야 저 1타 2피인가요 지금? 자 쭉 내려가면서 아 요것도 지금 딱 붙어서 가면 털에 안 되거든요 요거는. 자 일단 약간 맞으면서까지 들어갔는데 자 피겐쩌 아 이 새끼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래 되면은 T팀 입장에서도 견제를 가야 돼요. 이래 되면 견제 11시 토스가 지금 견제를 지금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 게임이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자 이래 되면은 저그는 부담없이 약간 물량만 상대 견제만 좀 조심하면서 그렇죠 이거죠. 자 이게 따라란 따라라라란 자 앵간하면은 벽부터 가가지고 가는데 요거는 정면으로 히드라로 맞으러 갔어요. 자 일단 예, 유니세프 약간 유니세프 직원인가요? 자 일단 유니세프에 기부를 한번 했고요 셔틀을. 자 그렇게 되면서 타수씨가 또 이게 죽은게 아니란 말이죠. 저그의 또 바퀴벌레 같은 그 번식력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게임이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자 5시 저그 자 일단은 럴커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자, 아, 요것도 막아주면 좋겠죠, 요것도. 자, 아, 좋습니다. 자, 럴커도 상대 센스가 있어요. 상대의, 그니까 우리 편 일꾼이 혹시나 내 스플래시에 다칠까봐. 아! 자, 저 장면은 참아, 아, 아프네요. 아! 아! 자, 아, 스톰으로 넥서스를 내려앉힐라 했는데, 넥서스는, 피가 깎이지 않죠. 자, 아, 아쉽네요. 자, 일단 일꾼이 럴커에 다 끊기가지고, 예. 약간 잭팟이 터졌어요. 상대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합니다. 일단 견제를 계속 꾸준하게. 게임 끝날 때까지 가져야 돼. 아! 그 3킬. 한 번 더. 자, 여기도 방금도 아마 한 3킬 정도. 자, 6킬 정도인데,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고요. 자, 이게 견제전으로 되면서 지금, 아까 9시와 저 9시는, 예. 자, 9시와 7시 일꾼 턴 거 가지고 참 좋았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저그가 일단 한시저가 많이 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 폭탄 드랍 같은 거, 폭탄 드랍 같은 거를 한번 굴빡이 한번 가줄 필요가 있고, 5시 저그는, 아, 다시. 자, 아까 버글버글 했는데, 괜히 아까 저 일꾼을 저 빼는 바람에, 럭크 다, 끌키가 다 죽었어요, 그죠?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괴롭겠네요. 자, 틀도 약간 좀 소급을 좀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조금 견제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 만화가 없었나요? 자, 고려하면서, 자, 일단은 한시저그가 제가 볼 때는 뭐 드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11시는 지금 물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견제를 통해서 상대를 계속 좀 흔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견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그가 또 물량을 밀면 저그에 또 맞서 싸우려면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말라버리면은 또 이게, 아, 예, 히드라를 좀 더 펼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스톰의 피해가 너무 커요. 자, 스톰을 지금 제대로 찢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 예. 아! 자, 이런 거는 좀 뒤쪽으로 빼가지고, 럴커 쪽으로 좀 위드 해가지고, 싸우는 이제 전술적인 거에서는 일단 저그가, 조금 저, 너무, 아니라 대체가 아닌가. 자, 일단, 포토 쪽에다가 지금, 아! 야, 견제가 지금 상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9시가 상대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밀리지 않고 방어를 잘 했다는 거. 그리고 5시가 시간만 끌어준다면 5시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왜냐, 테란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복구를 잘 했고, 물량은 이제, 3시도 약간 지금 일꾼이 약간 뭐 거의 안 죽었기 때문에 물량이 그대로 잘 나옵니다. 그죠? 상황 자체는 그래도 D팀이 유리는 한데 C팀이 할만은 한 상태, 그런 상태고. 자,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 베스까지 있고요. 자, 일단은 센터 쪽을 갖다가 일단 잡기보다는, 자, 센터 쪽을 잡기보다는, 자, 일단 11시. 자, 견제를 약간 좀 깔끔하게 막아줘야 되겠죠? 삐까죠? 또 3킬. 아. 자, 야, 이래 되면 힘든데. 자, 9시. 자, 9시를 지금 미나요. 자, 요게 지금, 럴커 자체는 참 좋은데, 자, 병력이 너무 뭉쳐있습니다. 지금 스톰의 피해가 좀 커요, 지금. 자, 그렇게 하면서 센터 쪽을 지금 저그가, 자, 럴커, 요건 참 판단 좋습니다. 참 좋은데. 병력 자체가 9시는 밀바른 병력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5시가 또 밀리고 있고요. 어우, 잡았다. 아, 모기, 씨. 자, 일단 좋습니다. 자, 일단 5시가 또 다시 밀리고 있고, 자, 저그가 일단은 이제 판단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밀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일단 11시가 지금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자, 지금 이렇게 됐을 때부터 이제 견제를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상대에 피해를 줘야 되는데, 3시 쪽으로 지금 견제를 안 들어간 게 지금 약간 좀 커요, 지금. 자, 1시 쪽도 지금 히드라를 지금 한 부대 정도 사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렇게 털릴 가능성이 지금 100%죠? 삐까죠? 아, 좀 살짝 늦게 찢었구요. 자, 그래도 20킬, 26킬. 아! 아! 아, 이제 거의 막 45킬 정도. 상당히 많은, 예,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네요. 자, 그래 되면은, 아, 이거 C팀이 상당히 할 만한, 지금, 예,
상당히 할만한 저 상황이었는데 아 여기 지금 예 약간 적의 저 센터 쪽으로 진출하는 판단과 11시에 견제 누적으로 약간 좀 게임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드랍을 가가지고 가는 게 저 날리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정면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3컬러 병력이 센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센터를 혼자 밀기가 힘들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럴커와 그 히드라가 상대 많았을 때 한 오버로드 한 부대 정도 해가지고 쭉 가면서 그죠? 이거 낭심을 날려주는 플레이. 그러면은 이 2대2 구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좀 판단이 약간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상대 잘해줬는데 상대 아쉽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견제를 계속 9시만 패고 있어요. 이 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요한 놈만 졸라 팹니다. 예. 아 골고루 때려줘야 되는데 한 놈만 쭉 패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이 약간 좀 예 크게 되죠 이래 되면은. 자 일단은 자 잘 내려주면서 좋습니다. 견제는 참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한시 저그가 아까는 참 그 병력이 참 많아가지고 약간 부르주아처럼 보이는데 지금 약간 뭐 쌍끌베이 같이 보이고 있어요. 자, 예. 거의 뭐 병력이 다 잃어가지고 일꾼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11시도 견제를 하면서 나도 견제를 털리는 약간 개털되는 그런 상황 역시 연출이 되면서 진짜 아쉽게 됐네요. 자 상당히 할만한 그림이었는데 참 비전은 있었어요. 한시가 일단 3시 쪽으로 그 뭡니까 이쪽으로 확 들어가면서 날려주면서 5시가 쭉쭉 크면서 그죠? 역전하는 시나리오로 갔으면 대박 경기였을 텐데 약간 아쉽지 않았나. 그래도 뭐 게임은 좀 재밌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서 파란색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하고 있어요. 자 파란색은 잠수인가요 설마. 자 그 다음 게임은 등리한 걸로. 자 우리 뭐 끝까지 하실 겁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저볼 때는 지금 예 멘탈 빠지가지고 저 편의점에 지금 예 하나 사러 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대로 나갈까요 그냥? 네 일단은 잠깐 잠수신 것 같으니까 이대로 게임 종료하도록 하고 자 일단 D팀이 승리 했습니다. 고맙습니다.